승호 씨. 사인이요? 제 사인? 팬이에요. 뭐예요? 오늘 별로였다면서요? 별로라고는 안 했어요. 오늘도 좋았는데 저번이 조금 아주 조금 더 좋았어서. 그래도 오늘도 정말 좋았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오늘 연주 듣고 팬 돼서 이거 사온 거예요? 아, 그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인해 주세요. 팬입니다. 네, 팬이신데 당연히. 혹시 사인펜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송아야, 집이야? 나 술 먹고 싶어. 송아 씨, 여기 사인펜이 없다는데 갖고 갔다가 나중에 줘도 되죠? 저 여기 앉아도 돼요? 그럼요. 얼마든지, 예. 그래서 낮엔 서점도 가고 궁궐 가서 해바라기도 좀 했다가. 궁궐요? 왜요? 경희궁이 얼마나 좋은데요? 아, 옛날 사람. 부정 못하겠습니다. 근데 서울에 가끔 오면 모든 게 다 변해 있는데 궁궐은 늘 그 자리에 같은 모습으로 있어서 그런가 자꾸 생각이 나요. 현대 음악도 치지만 그래도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음악들에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잘 살아있는 것. 준영 씨 같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계속 사랑해줬으니까 지금까지 잘 살아있는 걸 거예요. 나 같은 사람. 그런가요? 민성아, 어제 미안. 윤 사장이랑 먹었어? 우리 오늘 볼까? 내가 학교 앞으로 갈까? 네. 쓰러져요? 취향이 협연자가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 준영이를 하고 싶단 거지? 아, 네. 아, 어떻게 할까요? 차 팀장이. 물어나 봐봐. 내가 말하면 좀 부담스러워하겠지? 네, 알겠습니다. 통화해보셨어요? 준영이가 전화를 안 받아. 송아 씨, 준영이 오늘 연습하러 와요? 아니요. 아, 어디 갔나? 아, 어쩌지? 시간이 없는데. 송아 씨. 네. 그래서 낮엔 서점도 가고 궁궐 가서 해바라기도 좀 했다가. 왜요? 경희궁이 얼마나 좋은데요? 미안해요. 저 때문에 고생하고.
핸드폰을 집에다 두고 와가지고. 괜찮아요. 승진이 씨가 대신한다고요? 지금 일본 투어 중인데 하루 비어서 당일치기로 왔다 간대. 대박 사건. 표부터 사야겠다. 잘 됐네요. 표 좀 남았던데 기사 뜨면 바로 매진 되겠네요. 헐, 매진이요. 뻥. 진짜로. 벌써 소문 났나 봐요. 역시 승진민이네. 아니 준영 씨 안 한다고 해서 좀 아쉬웠는데 또 잘 됐네. 준영이었어도 그 정도는 금방 팔지. 우리 박준영 선생님 안식년만 아니었으면 하셨겠죠? 아니 그게 아니라 준영이가 연주 안 해본 곡이라서. 응? 곡이 뭐였는데요? 브람스 협주곡 1번. 트로이 메라이어. 저번에 여기서 그 곡 치시는 걸 우연히 들어서요. 갑자기 어떤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다. 브람스하고 클라라요. 브람스 좋아하세요? 아니요. 안 좋아합니다, 브람스. 테마가 이룰 수 없는 사랑이었나 봐요. 아니요. 세 사람의 우정이요. 바쁜가? 전화도 안 받고. 죄송합니다. 좀 지나갈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승호 씨. 감사합니다. 여기 분은 늦으시나 봐요. 아, 그러게요. 윤성균 공방이 여기 2층이라니? 공방에서 아예 먹고 자고 그래요, 윤 사장. 어허. 근데 윤동윤동윤정 이 자식은 어디 간 거야? 불도 닦아놓고 얼굴 좀 보려고 그랬더니. 제가 전화 한 번 더 해볼게요. 네. 아, 배고파. 연락 안 받네요, 윤 사장. 근데 윤 사장이라고 해요? 아니, 동윤이라고 안 하고 윤 사장이라고 하길래.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불러요? 별로 안 친하신가 보지. 아니요. 저희 친해요. 사장 맞잖아, 동윤이. 그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부르면 나도 사장님이라고 할까 했지. 나 잠깐 손 좀 씻고 올게. 그래도 그때까지 다시 나가면. 아니 나오지 마. 민정아. 어? 우리 엊그제 너랑 나 장업. 야, 넌 좀 돌려 말할 줄도 모르냐? 아무튼 그래, 그거 뭐? 송아한테 말하지 말라고. 내가 송아한테 왜 말해? 안 그래도 우리 맨날 술 마신다고.
나는 돼. 그러니까. 아무튼 성화한테는 알았어. 갈게. 준혁씨, 문이 안 열려서. 아, 그게 죄송해요. 제가 문을 거꾸로 열려고 했었나 봐요. 아, 저 잠깐 위에 가보려고요. 성화 씨 위에 동윤이 손님이 있거든요. 아, 그 제가 방금 올라갔다 왔는데 손님이 있어서 방금 내려왔어요. 손님이요? 그래서 전화 안 받는 거구나. 윤동윤. 야. 늦었지? 왔어? 야, 근데 너 성화 씨 전화 왜 안 받았냐? 아, 나 손님이 좀 있어서. 아, 잠깐만. 근데 성화 씨가 너 있나 본다고 올라가셨었는데? 아. 위에 올라섰어? 어. 아, 근데 내가 화장실 갔다가 너 위에 인당 올라갔었는데 손님 있는 것 같길래 그냥 내려왔어. 위에 올라왔었어? 응. 민서, 성화야. 일찍 왔네. 생일 축하해, 성화야. 고마워. 아, 근데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아, 저기 그게 너 생일 파티에 못 갈 것 같아서. 아, 진짜? 어, 갑자기 왜? 윤 사장도 오늘 온 됐는데. 그러게. 미안. 그래도 선물 주러 잠깐 왔지롱. 짠. 고마워, 민성아. 뭐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성화야, 나 사실 나 윤동윤이랑 사고 쳤어. 술 먹고. 진짜 사고. 그냥 사고. 사고를 뭐 어쩌겠어. 나도 뭐 어쩌자는 건 아닌데 흑역사래 윤동윤. 옛날에 나랑 사귄 거 이번에 잔 거 다. 술김에 한 말이겠지. 너무 마음에 두지 마. 아니야. 그 얘기한 날은 술 안 먹었어. 사고 친 날 당일에는 서로 너무 정신이 없어서 헤어지고. 그래서 그날 네가 시안 공연 가자고 했었던 날 내가 저녁에 공방에 찾아갔었는데 동윤이 만나서 잘 정리하고 너 예술의 전당에 있을 테니까 너 만나서 다 털어버리려고 했는데 막상 윤동윤 입에서 아무 일 없던 일로 하자고 하니까 나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래서 너한테 말도 못하고 윤동윤이 나쁜 새끼야! 어떻게 사람 마음을 그렇게 몰라!
동윤이가 나빠. 사람 마음도 모르고. 금방 정리하고 나갈게요. 월광 안 치시면 안 돼요. 그거 제가 좋아하는 곡이라서 지금 안 듣고 싶어요. 그거 좀 제발. 우리 친구할래요? 아니 해야 돼요 친구. 왜냐면 이건 친구로서니까. 언젠가 내게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 다시 닥쳐온다면 내 곁에서 흘러 깊어진 너의 달빛이 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떠올릴 것이라는 걸. 그래서 나는 상처받고 또 상처받으면서도 계속 사랑할 것임을 그날 알았다. 어떻게 해보려는 생각은 없었어요. 동윤이만큼 민성이도 저한테는 소중한 친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끝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막상 그 끝을 만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있는 그 시간들은 그럼 이제 다 어디로 가는 거지? 차곡차곡 쌓여서 여기 꽉 차 있는데 이건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너무라는 말 있잖아요. 어떤 정도를 훨씬 지나쳤을 때 쓰는 말. 어떤 사랑이 힘든 건 그래서가 아닐까 해요. 적당히 사랑해야 하는데 너무 많이 사랑해버려서. 그러니까 다음에는 너무 많이가 아니라 알맞게 적당히. 지나치지 않게 해요, 그 사랑이란 거. 안 그러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아, 인턴 님? 인턴 분? 네? 아니, 그 나한테 전화했을 때, 그러니까 전화 받았는데 누가 대뜸 죄송합니다 그러는 거야. 나 당황했잖아. 아니, 누군데 왜 나한테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하는 거지? 했다니까. 아니 뭐 근데 재단은 우리 경우카드 돈 아니었음 운영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죄송한가 보다 했지. 어? 박준영 씨. 아니 어떻게 저기 오늘은 다른 일정이 있으시다고. 이번 행사 한 번으로는 부족하시죠? 주시는 예산만큼 받아내셔야겠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뭘 해달라든 다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예산은 재단 직원한테 반말해도 된다는 조건으로 주시는 겁니까? 카드사에서 재단에 예산 준다고 유세 떠는 거잖아요. 그래서 웃겼어요. 돈 주면 다인가 싶어서. 근데 남한테 뭐라고 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나도 똑같은데. 그깟 돈 좀 번다고. 아까 했던 얘기 있잖아요. 돈이나 도움을 주고 뭐 생색내는 거 싫다고요. 아 근데 그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선물 고를 때요. 상대방이 좋아할 걸 기대하면서 고르잖아요. 누굴 도와줄 때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해도 이왕이면 도와준 보람이 있기를 기대하는 거니까. 이사장님은 저한테 장학금 주실 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셨는데. 제가 감히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요. 이사장님은 준영 씨가 피아노를 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걸 보시고 싶으셨을 거예요. 행복. 송아 씨. 네. 우리 밥 오늘 먹을래요?
그러고 보니 오늘 우리 두 번이나 만났네요. 그러네요. 아까 학교에 간 건 볼 일이 좀 일찍 끝나서 송아 씨가 계속 거기 있을 테니까 나도 행사 장소나 한번 봐야겠다 싶었던 건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송아 씨를 만나야겠다. 송아 씨를 만나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그래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네. 그래서 덕분에 알겠어요. 제 생각이 틀렸었네요. 낮에 학교에 갔던 게 사실은 웃고 싶었던 거였네요. 같이 있으면 즐겁고 자꾸 웃게 되니까. 성화 씨가 보고 싶었던 거였네요, 나.